안녕하세요. 송중의 전영민입니다. 자, 지금은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제육을 물어 왔습니다. 자, 제육을 좀 보여드리도록 이렇게 만나겠죠, 여러분들. 제육 먹는 거 이거 깍두기 물어 왔습니다. 자, 여러분들도 제가 얼굴은 안 보여드리도록 오늘 하고 저 밥을 먹도록. 자, 여러분들 밥을 좀 보여드릴게요. 자, 밥입니다. 그 내려 나온 거 아니야? 밥 먹으러 하시면 밥 먹겠다 하고 밥도 나오겠고 떡도 나오겠고. 자, 여러분들 고기를 또 저도 한 점 이래 사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집에는 이모님, 이모, 국 없어요, 국. 네, 고추가 맵지도 않았습니다. 완전 안 매워. 이런 걸 내주고 있습니다. 아우, 또 봐. 맛이, 맛이 끝내줍니다, 여러분들. 자, 먹겠습니다. 맛이 이렇게 끝내줍니다, 여러분들. 고추도 안 올 줄도 모르겠고. 매운 고추 없어요? 여기 매운 겁니다. 안 맵니다. 근데 이게 겨울에 매운 고추라고 나옵니다. 요거도 또 이거 안 매워. 요거 뭐라고 했어? 그건 안 매워. 요거 내 볼까? 그래서 맥주 보니 똑같는 거. 자, 힘들어. 똑같는 거. 어때 봐라. 아, 맛있습니다. 여러분, 또 요 한 점 샀거든요. 그래요? 여기서 시청자분들 아세요. 시청자분들 말 아세요. 드세요. 아. 아. 자, 한 점 또 드세요. 지금 고기만 자꾸 먹고 있습니다.
낚시는 안 보여주고 먹는 것만 자꾸 보여. 내 컨텐츠가 뭐 그런 건지 아는데 뭐 우리 시청자분들 응? 시청자분들이 내 먹방도 다 하는지 아는데 내가 아까 그래 인삼 인삼 피하가 인삼 먹방 해라 이렇게 밥은 현재 여기까지 먹고 있습니다. 평소에 쌈은 잘 안 먹더만 왜 오늘따라 쌈을 잡는데요? 내 맘이죠. 네? 내 맘이죠. 평소에 그렇게 쌈을 안 먹더만은요? 사람은 다 변하는 겁니다. 누군데 비하십니까? 전 뭐뭐인데 비하십니까? 아, 이거 자체에서 일어나게 되구나. 이거 붙었네. 뚝배기에다가 하면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. 그럼 계속해서 뜨겁지. 뚝배기에다가. 누구 닮아가지고 밥도 한 그릇도 만딱하던 사람 있잖아요. 금방 한 그릇 더 주세요. 간지 누구 시청자분들 다 아시겠죠? 모릅니다. 내 닮았습니다, 이제. 유구 메이너. 더 줄게, 엄마. 담모, 네 담모. 땡큐 마리. 유구 메이너가 밥을 예. 엄청나게 먹어요. 누구 매니저가. 맨날 공기니까 이러나. 있을 때 많이 모였나야 돼. 이제 내가 배가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. 누구라서 먹던 게. 아, 이제 여기다 또. 내가 이제 배초밥 갖다 그러면 다섯 그릇 먹. 배초밥 갖다면은 지금 한 또 다섯 개 먹어야 돼요. 다섯 밥 먹. 다섯 밥 먹지. 당연하게 먹지. 근데 배 집이 양이 작아. 한번 먹어봤어. 어. 나하고는 가져갔는데 별도로 말이야. 응. 양이 작아. 그것도 오늘 딴 데가 정말 많이 먹는다. 아. 알아 뭐. 이거 뭐? 말아 먹어. 난 뭐. 커피 여기 있네. 밥
밥도 먹었고 이제 숨 차게네. 물도 한 그릇 먹고. 거의 마실 거 잡으세요. 팍팍 뜨거. 비벼라 같이. 왜냐면 내가 지금 할 말을 잊어가지고 땀이 질질 흐르고. 우리 매니저는 밥 한 그릇 물러 가면 육수가 잘 말 못합니다. 가야지 몇 분 날아가야 됩니다. 시락국까지 다 배웠습니다, 여러분들. 예, 시락국 그러기거든요. 예, 다 배웠습니다. 잠시만. 아, 배불러. 멸치나. 멸치 우러나는 물이. 자, 시청자분들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얼굴을 안 보여드려서 대단히 죄송해요. 다음 방송에 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또 찾아뵙겠습니다. 여러분들 빠이, 안녕.